그래, 세상 그 누구보다 샤우팅을 사랑하는 쿠란 형, 동혁이 형이야. 그동안 형이 많이 그리웠지? 여기 왜 왔냐고? 오늘 중부지방으로 주고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지겠습니다. 내일도 대기질이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오전까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짜증나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밖에 나가면 미세먼지 때문에 형이 숨을 쉴 수가 없어. 도대체 환경부는 뭐 하는 거야? 실효성 없는 대책만 잔뜩 있고 이거 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솔루션이 없냐고. 어? 백종원의 골목식당 불러야 돼? 어? 백종원 아저씨가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솔루션 해줘야 돼? 이거 아니잖아. 아니 어떻게 된 게 말이야, 밥 먹고 소화시키려고 산책을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게 밥보다 미세먼지를 더 많이 먹어? 어? 이게 무슨 먹방이야? 어? 형이 무슨 벤츠야? 어? 이걸로 조회수 300만 찍어야 돼? 이거 아니잖아. 아니 요즘엔 말이야 마스크 없으면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응? 어?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코를 풀잖아? 코에서 굴덩어리가 나와. 아니 왜 바다의 우유가 통영 앞바다가 아니고 형 코에서 나오냐고. 왜 빈혈이랑 스태미나에 좋다는 그 굴이 형 기관지에서 나오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형 코에 헤파 필터 설치해야 돼? 어? 월 24,900원 3년 약정으로 렌탈해야 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웅진 코에이 아줌마가 우리 집에 와서 형 코부터 청소해 줄 거야? 이거 아니잖아. 아니 요즘엔 말이야 약국에 가면 의약품이 아니고 마스크가 동났대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이건 옛말이야. 이제는 여러분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참나.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4만 4온이 아니고 4만 4미가 됐냐고. 어? 이거 아니잖아. 아니 밖에 나가면 온통 회색빛이야. 그레이색이야. 뭐라고? 그레이색이야. 이거 욕하는 거 아니다. 오해하지마. 아니 얼마 전에 말이야 형이 운전을 탁 하고 올림픽대로 달리는데 저 멀리 있어야 될 장소에 롯데타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졌어. 어? 갑자기 사라졌다고. 이게 무슨 데이비드 카퍼필드야? 마술사 이은결이야? 어? 그냥 심플하게 비둘기 정도만 없어요. 왜 123층짜리 초고층 건물에 사라지게 하냐고. 어? 아 이러다가 이거 밖에 여자친구랑 데이트 갔다가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 아니야? 어? 자기야 나 잡아봐라. 어? 어디갔지? 어디갔지? 어? 이상해. 좀 전에 있었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커밍 순. 초미세먼지와 함께 사라지다. 잃어버린 그녀의 피사체를 찾았어. 이거 아니잖아. 그럼 내 여자친구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아 열감지 카메라 이렇게 딱 장착하고 이렇게 찾아야 돼? 이렇게 어렵게 찾아야 돼? 왜 멀쩡한 내 여자친구 몸을 빨간색으로 물들여? 왜 멀쩡한 내 여자친구 얼굴을 녹색으로 만들어? 와우. 내 여자친구가 무슨 슈렉이야? 와우. 어? 이거 아니잖아. 아니 최근에 대통령도 얘기했잖아. 미세먼지 문제도 폭염이나 혹한처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라고.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환경부 뭐 하고 있어요? 발빠르게 머리를 쥐어짜서라도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부터 강구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거는 이미 나온 대책을 재탕 삼탕이야? 어? 이게 무슨 사골이야? 어? 미세먼지도 우려 먹어야 돼? 아 이제 앞으로 운동하다가 뼈 부러지면 미세먼지 푹 고아서 먹어야 돼요? 잠깐만 이거 미세먼지 원산지가 어디야? 어? 메이드 인 차이나. 아 중국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야? 우리 거 아니니까? 왜? 이것도 그냥 대륙의 실수입니다 하고 인정하려고? 핑계 대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형이 샤오미 본사에 항의 전화해야 돼? 아니면 알리바바 마이윈 회장한테 쪽지 보내가지고 이거 제발 반품 좀 시켜주세요 빌어야 돼? 아니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형이 시진핑 인스타그램 언팔로우 하면 되는 거야? 어? 잠깐만 근데 시진핑도 인스타그램 하려나? 이거 아니잖아. 잠깐만 내가 기사 하나 읽어줄게. 여기 기사를 보니까 말이야 환경부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최대 3천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기존 대책을 반복했어요. 이거 왜 반복의 반복이야? 아니 무슨 래퍼야? 어? 환경부 대표로 쇼미더머니 나갈 거야? 왜? 잘 돼가지고 도끼가 자동차 자랑할 때 그 옆에서 공기청정기 자랑할 거야? 어? 요! 너와 나의 연결 필터 우리 안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스웩 레스 기릿! 이거 아니잖아. 아니 도끼 힙합은 라임이라도 있지. 이건 어떻게 된 게 대책도 없고 같은 얘기 반복에 반복에 무한 반복이야. 아니 무슨 구간조야? 이거 아니잖아. 그뿐만이 아니야. 심지어 공동주택 외벽에 페인트 칠할 때 분사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적응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등
이거 실제 효과가 의심스러운 대책도 제시했어요. 왜? 이럴 거면 그냥 집집마다 63빌딩만한 공기청정기 갖다 준다 그래. 아니면은 집집마다 그냥 방독면 하나씩 날아준다 그래. 말로는 뭘 못해. 쉽잖아.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야 잠깐만, 너 방독면 챙겼니? 아유 당연히 챙겼지요. 가스 가스 가스. 와우. 이게 무슨 화생방이야? 애들이 무슨 진짜 사나이 출연해야 돼? 어? 최소한 어린애들만큼은 맘 편하게 학교 갈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왜 하나같이 내놓은 대책이 창의성이 없어? 이래서 인싸될 수 있겠어? 어? 지금 한반도가 미세먼지 때문에 갑분싸예요. 최소한 그럴싸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럴싸. 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럴싸한 대책. 그럴싸. 최소한 멋으로 마스크 끼는 거, 패션으로 마스크 끼는 거, 그거 웬만하면 그냥 아이돌만 하게 냅둬. 왜 전 국민을 방탄소년단으로 만들어? 어?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아 이건 엑소 노래구나. 참나 이거 아니잖아. 그냥 형이 쿨하게 한마디만 할게. 앞으로 3급만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어? 최소한 어린애들만큼은 마음 편히 뛰어놀 수 있게끔, 최소한 직장인만큼은 마음 편하게 출근할 수 있게끔, 최소한 노약자나 임산부만큼은 미세먼지 먹방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끔. 이 3급 이게 이렇게 어렵니? 어? 형이 뭐 어려운 부탁했어? 어? 할 수 있잖아. 그냥 공기 하나만큼은 맘 편히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고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실효성 있는 대책부터 강구해달란 말이야. 어때? 쿨하지? 쿨하잖아.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가 나 포함해서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외출하는 그날까지 형의 샤우팅은 계속된다. 그래 형이 누구라고? 다시 돌아온 동혁이 형이야!